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도 승가를 잘 불렀어요. 취해가지고 더 부르라고 시켰는데 더 안 부르네요. 사랑하는 자. 생각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각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야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나는 늙었어 라는 생각만으로도 뇌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기억력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나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억력인 점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생각한 이처럼 우리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은 우리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블레스 파스칼은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의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다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보지 못하고 있다. 닫힌 문은 바라보며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지나친 실패의 기억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어 현재를 비관하거나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은 현재라는 시간이겠습니다. 돈에 비유하면 과거는 이미 써버린 돈이고 미래는 불확실한 의미며 현재는 쓸 수 있는 현금이었는데 지나가는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묶여있다면 희망찬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삶의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로 26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다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같이 계시니 할 수 있다. 그와 같이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안수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그 환자를 데리고 온 들것에 그대로 씻고 가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도 그들은 길은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본 적 지붕에 구멍을 뚫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와서 집 천정 구멍을 뚫고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나왔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평생에 중풍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 구멍 뚫을 생각이 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패배한 인생이 되고 말한 것 같습니다.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호함을 두려워했으나 베드로는 만일 주시하던 나로 물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기는 주님께서 오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오라. 그래 예수님이 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배 밖에 나왔으니까 그도 예수님처럼 물 위에 서서 걸어가는데 일진 광풍이 불어와서 얼굴을 때리니까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죠. 파도와 그를 때리니 그는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한 결과로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살려주셔서 호함을 치니까 예수님이 팔을 잡고 끌어일으키면서 왜 파도를 받냐고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 때는 물려 걸었는데 파도를 바라봤을 때 바람을 볼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에는 늘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풍랑 없는 분이 계세요? 적은 풍랑, 큰 풍랑, 풍랑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삶의 길이 열립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바꾸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의 용서와 의의 선물을 기대하면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러움을 씻고 거룩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 그러한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바라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병명이 있는데 가시철망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린 포로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수용소의 가시철망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삶의 의욕을 잃고 자리에 누운 채 아무것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철망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같이 포로 수용소에서 가시철망을 바라봤는데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사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가시철망 뒤에 있었지만은 가시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이 지나면 보는 하늘을 늘 바라봤다. 그 전쟁의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사람들은 가시 절망병에 걸려서 들어 누워서 늘 두려워했는데 이 사람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드러난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되고도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십자가 밑에 내가 나가면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떠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사람도 청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헐벗과 굶주림을 벗어나서 잘 먹고 살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저 가운데서 부활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셔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부딪히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에 있는 것처럼 어릴 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의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약하지만 계속되면 밧줄처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뿐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도 습관이 생깁니다. 물이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흐르면 물길이 생기듯이 생각도 계속하면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못 되는 것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잘 다스리고 훈련해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만나기 원하면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두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안 했으면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계신 대로 나아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 여인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여인이 사는 집 앞을 지나갈 때 이 여인은 생각을 따라서 뛰어나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사통팔방 은원사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길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동서사방으로 다 막혀도 아직 위에는 뚫린 하늘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늘길이 있는데 하늘길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온천지가 다 막혀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만년필은 루이스 에드슨 위트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보험 설계사였는데 하루는 보험 계약을 하러 온 사람하고 앉아서 계약서를 쓰다가 잉크병이 기울어져서 잉크가 계약서에 번져 들어가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위트맨이 새로운 계약서를 끄집어내서 쓰자고 하니까 아유 안 한다고 계약이 잉크가 쏟아지는 거 보니까 재수가 없다고 당신 보험에 실패할 거라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휘트맨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쪽에 길이 막히면 다른 데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잉크가 안 쏟아지는 만년필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 그래서 만년필을 만들었습니다. 보험회사보다도 더 돈을 잘 벌었습니다. 잉크가 쏟아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중에 잘못되는 것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참으로 잘 되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탄식하고 팔자신세 한탄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길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는데 믿는다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믿는 그 길을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정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인생이 끝장나고 맙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참 과감한 말씀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을 왜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없고 빈손 들었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도 자본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자본인 것입니다. 믿습니다가 자본입니다. 그 자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불린 E.M. 바운스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도의 손에 쥐어준 귀한 능력이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가장 강한 끈이며 연약한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동참할 수가 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성도의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는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로서 비를 내린 뒤에 했던 사람인데 한발이 와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처지에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 기도하고 네 번 기도하고 다섯 번 해도 효과가 없어요. 여섯 번 기도해도 효과가 없어요. 일곱 번 기도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요. 그가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 빨리 임금님에게 마차를 증비해서 타고 시내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순식간에 온 하늘이 구름이 덮이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낙심하고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뒤로 물러갔으면 그런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과부가 재판에 앞에 나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아무리 해도 이체방관이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는 하도 건질리게 한 고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무정한 사람이지만 이 여자가 하도 출근할 때마다 문 앞에 엎드려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면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고집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우물 파는 전문가가 있으신데 우물을 파야 마실 물도 얻을 수 있고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용수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부탁을 하면 제일 우물을 잘 발견해서 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물을 파면 물이 늘 나오고 다른 사람이 파면 우물에 물을 얻지 못하는데 기술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다른 사람은 좀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또 다른 우물을 파라 하지만 나는 그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그것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절꽃 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강남 기도원에 갔다가 안 되면 태가 나쁜 것보다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가서 기도하자. 또 기도 등 응답이 없어. 또 다른 기도를 하고. 그러나 응답을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방 모퉁이에 건물을 쳐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와요. 왜냐하면 응답을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찮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을 좀 빌려달라고. 그럼 우리 아들들, 애들하고 밥 다 먹고 설거지자 해서 정인이 해놓고 지금 자는데 지금 세상에 음식을 드릴 수 없으니 내일 아침에 오라고. 아니 우리 친구가 여행하다가 왔는데 밤에 배고파서 고통을 당하는데 좀 음식을 빌려달라고. 내일 아침에 오라니까요. 내일 아침까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지금 좀 주시오. 우린 자고 있으니까 안 해주겠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밥밥밥밥밥밥밥밥 오늘 뜨니면서 밥밥밥밥밥밥밥밥 나중에 밥소리에 정신이 없어요. 그가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불이 나게 음식을 끄집어내주면서 여보시오 당신이 나의 친구가 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준다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아주 우스운 장난 같은 비유지만 예수님이 장난 같은 말을 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리라 했었습니다. 기도를 10년 동안 목표를 주고 기도하는 사람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그는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도 안 낫지 않냐고 유명한 안수기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해도 안 나서 사람들이 팔자에 그 병이 그린 사람에 되었다고 낙심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그 병 고치달라고 하나님께 10년을 계속했더니 하루에 병이 나아버렸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려면 제목을 정해놓고 아침에 기도도 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때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를 하려면 제목이 자꾸 변화되고 내용이 복잡해지는데 밥이면 밥 하는 게 좋지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우정하지 않은 친구여 밥을 좀 주세요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다음엔 다시 안 그럴 테니까 오늘은 도와주세요 그런 좋은 문장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지만은 여러분 지혜로는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밥 하는 것이 무슨 친구 연이 옛날 정을 생각하고 돌봐달라니 복잡한 수식어를 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조 목사님 수고 많이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들이 많아서.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전부 좋은 수식으로서 문장을 지어서 나중에 결과에는 기도 안수해달라는 그 기도 몇 글자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끝을 맺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앞에 복잡한 긴 문장을 쓰자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런 좋은 문장을 쓸 수 없어요. 그냥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안 해주면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해드리지요. 그럼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내일부터 그냥 줄을 썰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기뻐 안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를 마귀가 막고 있지만 끝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맞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받도록 내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내 이름으로 응답을 주겠다고 하시네요.